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겁니다. 자, A씨, 온라인에서 온수 매트를 구입하였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수 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온수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와 거실에 원목 마루가 들뜨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제조물 책임 사안이죠. 자, 그러면 제조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렸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두 번째,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죠. 맞고요. 세 번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맞고요. 그네 번째, 제조사에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근로자의 권리와 법. 자, 노동조합 전임자. 자, 줄여서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전임이란 말은 전적으로 임무를 맡아 있다. 노조 전임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노조위원장. 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 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면제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A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정이 재심에서 내려졌다. 이 판정은 초심인 땡땡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A 회사의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로시간 면제가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죠? 타임 오프제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 오프제.